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 대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한 덕분에 다윗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쿠데타 진압을 위한 조치를 가동합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이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기를, 비록 압살롬이 적이기는 하지만 자기 아들이니 보호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마침내 압살롬 쿠데타 진압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내전은 에브라임 수풀 전투에서 다윗 진영이 승리하면서 압살롬의 쿠데타는 완전히 진압되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동족 상잔의 내전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09일 사무엘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주위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질러가니라.
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이마하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뢸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주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주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보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가닥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사무엘하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라 이거를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주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주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에브라임 수풀, 마하나임, 길갈, 요단, 예루살렘, 기브온, 아벨, 벳마아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압살롬, 요압, 아이마스, 구수사람, 시므이, 시바, 우비보셋, 바르실레, 김함, 세바, 아비새, 아마사, 제로울 한여인, 다윗의 관리들입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쿠데타 실패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이야기와 함께 에브라임 수풀과 아벨 벳마아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전쟁에서 승기를 놓치자 도망하다가 압살롬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다윗 진영의 한 군사가 발견합니다. 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 다윗 왕이 압살롬을 부탁한 그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압살롬을 발견한 그 군사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 상황을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그 군사는 다윗의 명령을 되새기며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과거에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암살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의 의중과 상관없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에게 요압은 참으로 쉽지 않은 측근입니다. 다윗의 측면에서 볼 때 요압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다윗 군대의 승리로 압살롬의 쿠데타는 완전히 진압됩니다.
다윗은 아이마스가 전달한 승전보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구수 사람이 전해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슬퍼합니다. 압살롬이 비록 왕위를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 달려들었지만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며 그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야 할 사람이 자신이라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의 전쟁터이자 압살롬이 죽은 곳이 에브라임 수풀입니다. 에브라임 수풀은 풍성한 수풀이라는 뜻으로 요단 동편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숲이며 수목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렸고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를 성공리에 진압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자 가장 먼저 사울 정권하에서 권력을 누렸던 베냐민 지파의 심의와 1,000명의 다윗 정권 반체제 인사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심의에게 오히려 관용을 베풉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반체제 세력들을 자신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시므이는 그때 다윗이 자신을 살려둔 이유가 지금을 위한 것이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정도는 파악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정치 2단 정도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 베냐민 지파의 숨은 세력, 즉 음지의 적이 양지로 나왔으니 다윗에게는 이것이 시므이의 저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시므이와 반체제 세력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후 솔로몬 정권 초반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므비보셋과 바르실레도 다윗의 귀한 길에 나와 다윗을 영접합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다윗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내내 함께 고통을 나누었고 다윗의 복귀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때 므비보셋의 종으로 일해 잠시 므비보셋을 오해하기는 했으나 역시 므비보셋은 신실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도망길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도 나와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기를 청했지만 거절합니다. 다만 다윗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이후에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에 대해 유언으로까지 그 내용을 남기며 바르실레의 고마움을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되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 다윗 왕의 복귀를 논의합니다. 그들은 앞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지지하며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재추대하는 일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미묘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다윗이 제사장들의 협력을 얻고 유다지파의 지지를 꾀함으로 다시 자신을 추대하게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 반역과 관련해 유다지파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위해 압살롬 진영에 있었던 유다지파의 아바사를 군대정관으로 세웁니다. 이는 갈라진 민심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자 동시에 요압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은 유다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분열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다윗 왕의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다지파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다른 지파들이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세바가 지파 갈등에 불을 지피면서 열 지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와중에 일단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후 예루살렘에서 세바 반역 사건의 진압을 명령합니다. 이 일은 요압 대신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으로 임명된 아마사가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그의 첫 임무에 실패합니다. 군사 모집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아비새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임무를 부여합니다. 요압의 정예부대와 다윗의 호위대 그리고 다윗의 측근 600명 용사까지 합류해 총력전을 펼칩니다. 한편 요압은 이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자기 대신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를 죽입니다. 아브렐과 압살롬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다윗 군대가 세바군과 총력전을 펼치자 세바는 아벨성으로 도망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요압은 아벨성을 초토화할 계획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20장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런데 이때 요압에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 중재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를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벨성 사람들은 세바를 내어주고 요압은 아벨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압살롬 쿠데타 후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하면서 일어났던 세바의 반란 사건은 이곳 아벨 벤마아가에서 끝이 납니다. 아벨 벤 마아가는 벤 마아가 근방의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20장의 아벨과 벤 마아가를 비롯해 성경에 등장하는 벤 마아가 아벨, 아벨 벤 마아가, 아벨 벤 마아가, 아벨 마임이 모두 같은 곳을 말합니다. 아벨 벤 마아가는 납달리 지파의 성읍으로 세바가 이곳으로 도피했던 이유는 그곳이 물이 흘러 외부에서 공격하기 힘든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은 요압을 다시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으로 임명하고 다윗 왕가의 행정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정된 나라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